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저 오늘은 얼마 전에 12사단 GOP에서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우리 김이병의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12사단 김상현 이병 아버지입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이등병 한 명이 총상으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병사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소 포함해서 9월 5일 날 입대를 제 아들이 했는데 11월 28일 날 그랬으니까 훈련 마치고 채한 달도 못 채우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고 터진 거 하니까 덥고 은폐하기 급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들 살기 위하고 유가족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거 기망하고 이게 가능한지 이게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이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군대는 1950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의식 수준은 똑같다고 봅니다. 지휘관들이. 저희가 2005년부터 이제 사업 때문에 중국으로 가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국에서 학교를 당겼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 같으면 뭐 외국으로 대학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외국으로 보내서 또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을 쓰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도 왜 애를 군대 보내냐.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고생시키지 말고 보내라. 그런데 제 애가 지는 뭐 한국에서 앞으로 계속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도 한국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애들을 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강의만 듣다 보니까 대학 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이제 군대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밀려서 9월 달에 간 거죠. 그때까지는 걔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뭐 남들한테 악하게 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전방으로 그게 갔겠죠. 그리고 그 전방에서 징집관이 온답니다. 자원 받으러. 저희 아들이 자원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GOP예요. 예. 그 사람들 데려갈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데려갔겠지. 문제 있었으면 데려갔겠습니까? 그때 북한에 미사일 도발이 있을 시기라.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영상 감시하고 2시간 잠자고 또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2시간 하루에 18시간을 근무를 한 거죠. 그리고 6시간을 세 번은 안 하고 쪽잠을 자고. 전입 보자마자 일주일 격리 끝나자마자 예. 바로 투입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GOP 들어가기 전에 경계교육 관련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병 전입교육, 집체교육, 전입교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게좀 진행이 안 됐나요? 제가 그걸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대, 내무반 그 사람들, 병사들 전부 똑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 전입신병, 신병 집체교육, 적성검사, GOP 근무 시에는 경계작전교육, 이게 세 개를 필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대에서는 그냥 생략해버린 거예요. 일주일 격리 이후에 바로 투입됐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투입된 게 4시간, 2시간, 2시간. 예. 이등병한테는 상당히 살인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살인적인 근무지만은 그 6시간을 쪼개서 걔한테 강제를 시킨 게 소초가 삼삼소초라고 삼삼소초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29장 분량 되는데 삼삼소초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삼삼노트 이런 식으로 예예 만들었다 이거죠? 그게 외워야 되는 그 노트가 있답니다. 노트를 예 외우라고 이제 강요를 한 거네요. 그렇죠. 외워라. 그리고 시험 본다. 며칠까지 못 외우면 너는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푸시를 막 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하게끔. 군사경찰 수사상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삼소초에 근무하면 숙지해야 될그 내용들, 지형, 기물, 뭐 이런 게뭐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데, 갓 들어온 신병한테 시간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 잠자는 6시간 쪼개갖고 그걸 외우라는 게,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말도 없이. 그렇죠. 이때 또 일등병이니까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잔무를도 했겠죠. 바로 잠들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닐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겠죠. 그 와중에 삼삼노트라는 이러한 잘못된 암기를 강요. 예. 물론 실제로 숙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강압이 되고 외우지 않으면 선임병사들에 대한 질타나 괴롭힘이 있을 수 있는 그 충분한 구조였겠네요. 거기 삼삼노트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자재구리한 군대 직책이라든가, 별 의미도 없는 거, 그 시간 지나면 다알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짧은 시간에 다 강요를 하거든요. 외우라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애가 그때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족 카톡방에 할때몇 마디 하고는
그물 쓰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는 끊고 연락이 왔거든요. 저는 그랬죠. 그것 봐라. 왜 네가 자원해갖고 리버돈 팠냐. GOP로 왜 갔냐. 제가 그 GOP 갔다고 그럴 때 처음에 걔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데 자원해갖고 가냐고. 고생 무지하게 하는데. 실수 노트란 게, 네. 실수 노트라, 그건 노트가 아니고 아예 이렇게 인쇄된 용지가 있어요. 양식이 다 있어요. 네. 그거는 군대에 거기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개 네. 침상 옆에. 네. 그래갖고 그날도 제가 갔는데 내무반 그 침상, 개 침상에 가니까 실수, 뭘 실수했는지 몰라도 실수 노트라고 그래갖고 뭐로 빼곡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빼곡하게 적었는 게 뭐 깜지 수준에 빼곡했나요? 아니면 좀 글씨가 촘촘하게 있던 것 뿐인가요? 글씨가 촘촘하게 해갖고 한 요만합니다. 요게. 반장 정도? 예. 꽉 차있어요, 글씨가?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예. 새까맣게? 예. 그리고 그거를 선임병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무반에 가고 그걸 보는 순간 실수 노트, 말이 실수 노트지. 저 북한에 자비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그거를 선임은 선임들이 걔 제출을 하면 그거를 걔 보는 앞에서 읽고 확인을 한다니까. 그 선임 검사가 간부가 하는 게 아니라요. 잠깐만. 간부가 확인하는 게 병사가 확인했대요. 예, 선임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앞에서 세워놓고 자기가 이렇게 읽으면 듣는 애는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그게 안 듣는 애도 문제인데. 기껏해 20살, 22살짜리 애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간부가 그랬으면이야. 그것도 잘 못 쓰면 또 선임병이 혼내고 갈궜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뭐 선임들이 무섭다 그랬겠죠. 이 간부를 포함해서 선임들 여러 명 되죠. 간부들은 얘가 가혹행위 당하는데도 그냥 뭐 지나가면서도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버린대요. 조사 결과에도 간부나 지휘관이 지나가면서 그걸 혼나고 있는 걸 보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대요. 그렇게 해서 이 간부하고 지휘관이 지금 징계에도 들어가고 다 그렇던 거 아닙니까? 괴롭히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많지. 카톡에 그 내용이 올라와요. 많다. 그런데 이유 없이 유독 괴롭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다. 그 카톡 내용에 그렇게 올라와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근무 강도도 세고 주변에 간부들도 그렇고 선임도 그렇고 틈틈이 괴롭히니까 괴롭겠죠. 그런 거를 이제 이 동기들한테도 뭐 하소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등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같이 돌아간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 여유가 없을 거고 여유가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예민해질 거고 그렇죠. 그 스트레스 또 후임한테 갔을 거고 또 그 받는 후임도 스트레스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뭐 얘도 성격이 느긋한 성격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간부들의 외면이나 내가 혼나고 있을 때 간부들이 알고도 넘어갔을 때 그때 뭘 느끼냐면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과 간부들은 날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아 여기는 내 편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가혹행위를 하는 스님도 문제지만은 간부도 동참해갖고 그걸 혼냈다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사고 전에는 이제 그 하사도 스님들하고 가담해갖고 같이 괴롭혔고 혼내는 것도 가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임들이 더 기세등등했었겠죠? 사건 결과에 있는 거죠, 아버님 이거는? 조사 예. 결과에 있는 예. 내용이죠? 아버님 예. 생각이 아니죠? 거기 있습니다. 군사 검찰에서 이제 설명에 따르면 간부들도 가담했다. 선임도 가담했다. 그러니까 집단 가혹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거는 제가 생각이 아니고 군사 경찰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부대 간부들한테 연락을 따로 받으신 건 있을까요?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뭐 부대에서 연락 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전화한다. 부모님들이 간부들한테 너무 많이 간섭을 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또 아버님은 어머님은 남자는 군대 갔으니까 부대에서 잘 지내겠지. 근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그게 관심 가지고 좀 극성이었다면 그렇게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죠. 우리 군 조직 스스로가 이렇게 무덤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와서는 아 그때 누가 괴롭힌다고 그럴 때 그때 좀 전화를 하고 좀 극성을 떨었으면 이런 일은 안 나왔을 건데 지금 와갖고는 후회를 많이 하죠. 군대 가고 처음으로 온 전화가 9시 15분에 애가 총상으로 다쳤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9시 22분께 또 전화가 옵니다. 군의관이 도착해갖고 현장을 확인하고 상처를 확인 중이다. 그리고 10시 39분에 애가 사망했다고 딱 연락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애가 애 엄마가 까무러쳐갖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부대에서 큰애 앞으로 전화 옵니다. 그.
빨리 부대로 와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외국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저희 형한테 부대로 빨리 가봐라. 놀라운 거는 저희 큰애한테 그날 28일 밤 11시 25분께 중령이란, 여자 중령이란 사람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자기는 사단장 누구고 중령 누구다. 애한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니까 애가 지금 다른 데서 전화 오니까 조금 이따가 전화하겠다 그러고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도 몰라요 얘도. 정신이 없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새벽 4시 23분께 이 중령이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러고는 하는 얘기가 사망사고가 났는데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때 딱 물어봅니다. 이거 불과 사망하고 몇 시간입니까? 애 몸에 온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 장례 얘기를 시작하는 게 이게 군 지휘관들이 의식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중령 정도 됐으면 자기도 자식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건데 공감대가 이렇게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으면 누가 장례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할 것 같습니까? 이 정신없는 상황에 장례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잠을 못 잤을 거 아닙니까? 네. 밤새도록 뭐 비행기표는 알아보고 네. 그러느라고. 그때 큰애가 전화가 왔고 이 중령이 장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저한테 물어봐요. 모르죠 아드님. 예.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 했어요. 어느 얼빠진 것들이 그래 정신없는 소리 아냐. 만약에 지 새끼들이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그러고 큰애한테 전화해갖고 내 갈 때까지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래갖고 장례 얘기는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쏙 들어간 거죠.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그게 최초의 이제 상황이 총기 그 사건이 터지고 같이 근무 썼던 스님이 이제 전화를 해갖고 상황실에 얘기하니까 부대에 있던 하사가 최초로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같이 근무 썼던 스님이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도착한 이 하사는 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짜증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랜턴을 주우려다가 우유에 걸려갖고 오발로 사망했다 이렇게 최초 상황으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군대 특성상 이게 쭉 올라가겠죠. 위로 쭉 올라가서 어느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사단장한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는 무슨 소리냐 원인 불상으로 해갖고 조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보내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총기 오발이 아니고 원인 불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진행되는데 그 다음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부대에서는 자해다 극단적 선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정신이 없죠. 얘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도 좀 미심쩍어갖고 그날 오후 밤부터 큰애한테도 그렇고 그래갖고 인터넷으로 제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알면 좀 제보를 달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제보가 한 통 옵니다. 자기도 인뉴스로 봤는데 자살을 극단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그게 랜턴 줍다가 오발로 그게 해갖고 사망한 걸로 알고 있다. 그게 팩트다. 그런 로보가 그게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 그 제보를 들어온 걸 그 군사경찰한테 이걸 전해줍니다. 지금 제보가 왔는데 이런 제보가 왔는데 잡혀달라. 그랬더니 군사경찰에서 한 이틀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전해준 그 제보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군사경찰에서는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정보다. 그냥 뭐 무시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제보는 이렇게 왔는데 제보하고 이게 내용하고 완전 상반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자살할 리가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자살이라고 그러고 또 예. 누구는 제보해줬는데 예. 랜턴에 그 실수를 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사건 재연하러 갔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군사경찰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초의 상황 보고는 어떻게 올라갔냐 그러니까 총기 오발로 해갖고 올라갔다 그때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이 제보 내용하고 다 일치하는 거예요. 랜턴에 걸렸다 예. 랜턴 죽다가 됐다는 예. 최초 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예. 그 최초 보고해갖고 그 위로 다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최초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요. 그 사람이 최초 보고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최초에 그 친구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고한 거죠? 그 친구 현장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최초에 같이 근무했던 선임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뭐 때문에 이 하사가 이 소설 같은 이 오버를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랜턴은 죽을 때도 총을 이렇게 해서 죽지 총을 이렇게 하고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등병이라도 네. 그 정도는 뭐 훈련할 때 다 배울 건데 이렇게 하고 죽던가 아니 최후 총에도 이렇게 죽던가 하는데 이거를 내가 몸을 이렇게 대고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비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랜턴 주스려고 그러다가 우위에 걸려서 총기가 그렇게 오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소설. 근데, 예. 근데 결국 A 회사는 왜 그런 소설을 썼는가?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추정하기에는 그렇죠. 이 사람도 가혹행위에 가담했고 이게 딱 터지니까 자기도 뭔가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둘러대기 필요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아버님 생각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의보고를 했는가? 그래서 아버님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럼 에이야사가 그 괴롭힐 때 같이 있던 주축이 되는 간부였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등병이 내가 괴롭혔던 이등병이 안 좋은 선택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둘러달려고 거짓말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시는 거죠? 에이하사는 군사경찰에서도 가혹행위를 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건 사실입니까? 예. 그것도 아버님 그러니까 또 확신이 드셨구나. 제가 내 피셜을 돌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군사경찰에서 확인한 겁니다. 119를 그날 상황실에서 부중대장이 119를 부릅니다. 그 119를 불렀는데 거기서는 사건 당일날 9시 9분께 부중대장이 신고를 하고 그 지역 119가 9시 11분 출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119가 신고 내용이 이제 총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동조 요청을 하게 돼 있답니다. 네네네. 그래서 119하고 파출소는 길 한 개 두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119에서 동조 요청하니까 파출소에도 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9가 차가 나가니까 파출소에도 차가 같이 따라 나가거든요. 그러 나가는데 부대에서 119에 요청을 합니다. 부대로 오지 말고 제3의 장소인 양구통일관 앞에서 기다려달라. 양구통일관이요? 예. 네, 그 앞에서 기다려달라.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 9시 13분께 그게 양구통일관 앞에 도착합니다. 그 119 대원이 도착해도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상황실에 이게 신고한 게 이게 맞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9시 27분까지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이 119하고 파출소 차량이. 그래갖고 27분께 이제 고대 차량이 와갖고 에스코트를 해갖고 그 현장까지 가는데 현장 도착하니까 9시 33분입니다. 부대 차량이 내려와서 그걸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그 환자를 데리고 내려온 게 아니라 아, 안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니까. 예. 근데 통문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아예 그 입구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소방관도 그, 다 알 텐데 통문 위치를 병사 그 지역구라 그 관할 구역이라 구급 대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관할 구역 안 같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관할 구 안에는 어디에 부대가 있고 요 위치는 대충 숙지를 한다. 근데 안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 그 사람도 의문이 드는 거는 그냥 통문 앞까지 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제 3의 장소인 통문 앞에 오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신고하고 나중에 또 걔들이 요청을 한다니까요. 아, 오지 말라고. 아 통문으로 오지 말라고? 예. 제3의 장소인 통일관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왜 양구 통일관 앞에 갔나? 거기에 보면 군부대 요청으로 거기 가서 기다렸다. 통문에서 바뀌었다? 원래 예. 초초에 통문이었습니까? 그 부대 오라 그러면 그 통문관까지 간다 했고 그렇더라고요. 더 가관인 거는 이 부중대장이 신고를 하고 119가 출동했다는 게 그 상황실에 알려집니다. 네. 알려지니까 그 상황실 안에 지휘자들이 난리가 나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누가 119를 불렀냐? 이거 민간에 새 나가면 안 되는데 누가 불렀냐? 자기들끼리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죠. 근데 왜 민간에 나가면 안 돼요? 뭐 숨길 게 있었나 보죠. 저도 그 상황실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제보에 의해 갖고 알았습니다. 뭐 군사경찰에서 119 신고했다 이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 그 얘기도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전혀 제보로 받고 제가 거꾸로 군사경찰에 119 그날 출동했냐? 그러니까 출동했대요. 그러면 119 부른 사람이 그 부중대장이 맞냐? 그러니까 군사경찰에서 그건 아직 모른다고 확인을 해갖고 전화준다. 한 2시간 뒤에 아 맞다. 부중대장이 신고한 거 맞다. 경찰 보좌에 많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 상황실에서 그 자기들끼리 얘기지만 당연히 위급하면 119로 불러야 정상 아닙니까? 자기들 군대 실력으로 안 되면 근데 그거를 불렀다고 자기들끼리 민간에 알려진다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했다는 건 그 지휘관들 자체가 뭔가를 은폐를 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으니까 그런 무의식 중에 다 그렇게 티나온 거 아닙니까? 119 신고 이 과정들을 아예 얘기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제보 받았고 했고 나중에 역으로 아버님이 여쭤보고 예, 예. 그리고 그 최초에 카톡 제보 온 것도 저희가 그 속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가치 없는 정보다. 근데
거꾸로 나중에 설명할 때 가니까 그게 최초 상황 보고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119 보고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 한마디도 제가 제보를 안 줍니다. 이거 아예 지금도 안 주고 몇 개는 아버님만 갖고 있고 예. 아버님이 이럴 때마다 또 신뢰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전혀 못 믿죠. 만약에 제가 제보받은 거 일일이 다 깠으면 이 사람들 살대 득대 붙이듯이 요만큼 덮치고 요만큼 덮치고 요렇게 해갖고 미봉채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군대에 이 사람들 전혀 안 믿고 있거든요. 거꾸로 제가 확인을 해갖고 이거 그 사람들 하는 마당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한마디도 지금도 버젓이 군대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놀랍군들아. 그거를 버젓이 아무 양심이 끌기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도 없고 사건 터지고 저희들이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냥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면 네가 알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만약에 아드님이 시간이 흘러서 아드님이 상병이 됐다면 이 아드님도 이 여섯 명 중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 군의 구조. 맞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 요번에 연루된 여섯 명 보면서 걔들 다 스물 한두 살짜리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군대에서 애초부터 지휘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근절시키려고 노력했으면 이거 벌써 근절됐습니다. 맞습니다. 지휘관들이 옛날에 몽댕이로 때리고 하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이 관습이 독버스처럼 계속 엄한 데 숨어 있다가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는 이 독버스 같은 악습을 뿌리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지휘관들이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을 계기로 오래된 이 악습을 일벌 100개 해갖고 징계 때릴 사람은 다 징계를 엄하게 때려야 됩니다. 일벌 100개 해갖고 그래야 이런 게 재발이 안 됩니다. 계속 G19 감사기로 솥방망이 처분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제3, 제4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지금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께 한마디를 정의를 하면 우리 애들 군대 보낼 때 이거를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내 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보내셔야지 그 지휘관들이 일단 일이 터지면 지휘관들은 발빼기 바쁩니다. 묻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한테 전적으로 다 믿고 저처럼 바보처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매번 애들하고 군대 보냈으면 가족 카톡방 같은 거는 필히 열어서 그거를 하다못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애가 멀쩡한지 꼭 확인을 하시고 가혹 행위가 있다 그러면 항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남겨놓으십시오. 제대할 때까지. 안 그러면 나중에 못 밝힙니다. 이 간단하게 될 것 같지만은 군대 일에 사건이 터지면 그걸 제보받아서 그거를 한다는 게 상상 외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기 전에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 되는